1997년 4월 6일 브라질. 임종을 앞둔 91살의 노인 로케 프레스테스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 저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의 형이 비극적인 죽음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는지, 신을 만나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할 것이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46년 3월 4일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아라사리 구아마. 당시 이곳에 살았던 프레스테스 형제 중 주앙 프레스테스는 아내인 실비아 누네즈 프레스테스와 여섯 자녀를 데리고 농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당시 3월 4일은 브라질의 사순절 전 카니발 축제 기간 중으로 가족들은 모두 들떠 있었지만 주앙은 옆마을에서 열리는 카니발 축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좋았기에 아내와 자녀들만 카니발 축제로 보내고 그는 친구인 살바도르 산토스와 낚시를 즐기러 근처 티에테 강으로 가게 됩니다. 오후 4시쯤 낚시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주앙은 농장을 점검하고 화장실로 가는 도중 창문을 통해 멀리서 밝게 빛나는 이상한 비행체를 보게 됩니다. 그 비행체는 주앙이 사는 집 앞까지 접근하더니 강한 빛 한 줄기가 그의 몸을 그대로 관통하게 됩니다. 직후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 주앙은 근처에 살던 사촌 여동생 비르질리오 알베스의 집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르질리오의 집에 도착한 주앙은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가 접근하더니 뜨거운 불덩어리를 쏘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르질리오는 주앙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혹시나 벼락을 맞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날은 날이 무척이나 좋았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주앙의 얼굴과 손은 검게 타들어간 상태로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일단 그를 진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던 비르질리오는 마찬가지로 카니발 축제에 가지 않았던 주앙의 동생 로케 프레스테스에게 달려가 이를 전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르질리오의 집에 도착한 로케 또한 형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앙은 계속해서 이상한 비행물체에서 발사된 불덩이 같은 밝은 광선이 자신을 덮쳤다는 알아듣기 힘든 말만 반복하고 있었고, 로케가 보기에도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였기에 곧바로 트럭에 태우고 산타나 대 파르나이바시의 산타카사 대 미세리 코르디아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입원 후 그날 저녁 오후 10시쯤 안타깝게도 주앙 프레스테스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장례는 무사히 끝났지만 주앙이 마지막까지 했던 비행체와 광선의 이야기가 자꾸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프레스테스 형제들과 친척들은 주앙의 농장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이었던 로케 프레스테스는 사건의 진위를 위해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농장 주변 그리고 집 내부를 확인해 보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만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프레스테스 형제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주앙 프레스테스가 입원했던 병원의 담당의가 시신의 상태가 매우 이상했다고 알려온 것인데, 주앙의 몸에서는 알코올 성분, 기름의 흔적, 화상 주변에 살점이 탄 냄새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가 입고 있던 옷에서는 불이 붙었을 만한 작은 그을림조차 없었고, 오로지 입고 있던 옷에서 노출된 부위인 얼굴과 목, 손에만 3도 이상의 심한 화상이 있었을 뿐 머리카락을 포함한 다른 곳은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제야 로케는 주앙 프레스테스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했던 이상한 비행물체와 광선의 이야기는 헛소리가 아닐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당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 시각 두 개의 빛나는 물체가 상공에 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목격담이 전부일 뿐 이후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인이 아닌 의문의 존재에게 공격을 받아 주앙 프레스테스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서장에게 보고서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주앙의 가족들은 부유한 편에 속했지만 사건이 있고 난 뒤 아내였던 실비나는 집안의 귀중품은 모두 그대로 둔 채 자녀들을 데리고 농장을 떠나 연락이 닿질 않았고, 소유자가 있는 농장을 정부에서 그대로 철거해버립니다.
이유는 노숙자들이 건물을 점거할 것을 우려해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히 농장을 철거한다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무척 이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번 수사관이 찾아와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조사하고 지금으로 보면 땅에서 무언가를 측정하는 듯 마치 화학물질 혹은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1946년 그의 사망 원인은 화상으로 명시했지만 어째서인지 1988년 1월 13일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시 발행해 사망 원인을 심부전증으로 변경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당시 1946년에 알려진 사건이 아닌 시간이 상당히 흐른 1971년이 되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브라질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정부에서 비밀리 시행한 군사적 실험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주황의 사건을 접한 UFO 연구자들은 1977년 콜라레스시에서 발생한 브라질 공군까지 출격했던 UFO 사건인 프라토 작전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때 브라질 공군은 한 UFO를 추적 중이었는데 당시에도 주앙 프레스테스와 유사한 상태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30명 이상 되었고 주앙 프레스테스의 사건은 아마도 프라토 작전 최초의 UFO 공격으로 발생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일 것이라고 주장하기 했습니다. 로케 프레스테스를 포함한 형제들은 형의 죽음을 두고 거짓말을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으며 돈을 목적으로 할 만큼 그들의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최초로 UFO 공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주앙 프레스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